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역시는 역시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역시 뭘까요? 우리 시장에서 역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뭔가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표 업종이나 대표주를 소개시켜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인가요? 일단 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반도체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1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더 지난 것 같아요. 반도체 고점 논란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그러게요. 항상 고점 논란에 대한 이야기, 사이클에 대한 부진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으로 돌파를 해낸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산업 현재 시점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만 네. 지금이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기업들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반도체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석 연휴 동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반도체 관련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네.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일단 뭐 마이크론이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좋았지만 가이던스 자체가 좀 나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크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두 번째 이 수출 데이터가 나왔을 때에는 이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회복을 보였다라는 것. 물론 그것이 재고 감산에 대한 감산 이슈와 이제 맞물리면서 나타난 부분이라서 조금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메모리 감산 효과가 실수 이제 실제 현물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물의 가격도 반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DDR5, HBM 등 고성능 제품들의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 산업을 고려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힘들 수는 있습니다. 3분기까지의 실적도 어두울 수는 있으나 지금이 바닥을 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반도체야말로 항상 어려울 때마다 공포심이 그게 달했을 때마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또 이 점수, 그러니까 성적표를 좀 보여줬던 섹터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의 한번 관심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 시장의 뭐 대장이고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겠죠.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가 추석 연휴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반도체 생산이 13% 이상 반등했다. 이러면서 국내 생산이 30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라는 전반적인 거시적인 경제 지표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들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대형주부터 장비 소재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부장님? 네, 정말 오늘 종목 고르는 게 참 어려웠는데 일단 반도체 공정을 크게 우리가 전공정과 이제 후공정을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상반기에는 후공정 패키징 쪽,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전공정에서 기본으로 베이직하게 만들고 이것들이 이제 로봇에 투입이 될 건지 인공지능에 투입이 될 건지 자율주행에 투입이 될 건지 그것은 이제 후공정 처리라는 게 이제 패키징 쪽이었는데 자, 상반기에는 이쪽이 강했다라고 하면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오히려 저는 전공정 쪽을 한번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공정 하면 크게 기업이 뭐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HPSP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 HPSP를 한번 지금 시점에서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이 HPSP 같은 경우에는 선단 공정에 집중이 된 매출 구조. 그러니까 이제 전공정에 이제 조금 더 집중이 되는 매출 구조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었던 이 수주가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오히려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하반기에 이 증권사들도 이 HPSP를 평가를 할 때 상반기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지금 점치고 있기에 저는 HPSP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가격을 우리가 이용해 볼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지금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네. HBM 시장에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여기에 이제 또 캐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수혜주로서의 이제 관심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했을 때 HPSP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오늘 지금 지수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엄청나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흐름을 보면 거의 5% 가까운 상승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네. 해서 이 기업이 뭐 개별 테마냐 개별 섹터냐라고 또 보기에는 어렵죠. 당연히 반도체에 지금 속해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주도주가 다시 움직이게 되면
결국 반도체 혹은 2차 전지가 움직일 건데 안 좋을 때 오히려 상승한 종목, 지수 좋을 때 저는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27,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계적으로 35,000원, 뭐 36,000원, 37,000원 이렇게 전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시세가 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의 가이던스를 충족시킬 만한 실적에 대한 명확한 숫자가 나오게 되면 저는 또 역사상 신고가도 노려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PSP를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어요. 반도체 전공정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해보자. 오늘 2차 전지들이 일제히 좀 무너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은 덜 빠지고 있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은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HPSP도 4% 넘게 강한 상승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뭔가 낭중지추처럼 보이는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HPSP를 확인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역시 이 키워드 저희가 인성익 고문께도 알려드렸죠.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전공정 쪽에 종목들이 많긴 한데 전체적으로 실적이 다 안 좋아요. 눈에 띄는 종목이 좀 전에 말씀하신 HPSP, 한미반도체 외에는 별로 게 보이는 게 없어요. 이거 올라가는 게 또 눈에 보이니까 더 쉽게 보일 수 있겠는데 그거 외에는 별로 게 실적도 좋지 않고 주가 자체도 뭔가 모멘텀이 생기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해서 저는 일단 전공정 이전에 설계업체를 한번 봤습니다. 설계업체는 팹리스 업체죠. 공장이 없는 설계만 주도로 하는데 대표적인 게 미국의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엔비디아를 좀 지향하는 칩스앤미디어라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를 관심 있게 본 이유는 일단 이 회사가 최근에 고화질 영상 신경만 처리 장치라는 MPU 장치를 새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상당히 기존의 MPU 대비해서 크기는 거의 한 10% 정도, 그러니까 9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10%에서 20% 정도 크기를 확 줄였고요. 그다음에 원가도 상당히 절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는 게 아마 자율주행 시스템, 이제 자동차에 들어갈 텐데 아마 이런 쪽에서 뭔가 회사가 체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수가 나온다면 엄청나게 수주로 영업 이익으로 돌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해서 최근에 이걸 솔루션을 개발한 이후에 국내외적으로 프로모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상당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 한번 수주권이 터지면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데 이 회사는 그거 아니더라도 실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실적이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73억, 전년도 대비해서 40%나 증가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계속 증가하면서 하반기까지 간다면 실적은 거의 한 90억, 영업이익 90억 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존 실적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그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장착이 돼갖고 실제로 이 회사의 영업이 된다면은 상당히 실적은 상당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어제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어제도 윗골이 은봉이 났고 오늘도 윗골이가 길게 달면서 은봉이 났어요. 네. 내일 올라가기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매매하고 단기 매매하시기보다는 목표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5만 원까지 보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좀 빠질 때 일단은 분할 매매 측면에서 약간 좀 긴 호흡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칩스 앤 미디어를 인성익 고문께서는 주셨습니다. 두 분이 설계업체와 전공정 업체 하나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잘 골라보셔야겠고요. 다음 주에 아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또 전반적인 반도체 업계의 현황이 어떤지 지난 이 8월에 경제지표처럼 실제로 뭔가 반등이 바닥을 찍고 이제 삼성전자도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을지 이런 여부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저희도 잘 추적하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